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 인사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청와대 졸업생이 얘기하시다시피 사업소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청와대를 졸업하신 분이 애터미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애터미가 진짜 글로벌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소강의실에 중국 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하니 저기에서도 또 통역이 진행됩니다. 진짜 분당탑 대단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그런 통역이 우리는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올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돈을 벌려고 중국을 한국으로 왔죠. 이제 코리안 드림을 안고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올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터전이 있기 때문에 온 이유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이유냐면 뭔가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뭔가 여기 와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만 딱 뭔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더라고요. 3년에서 5년 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 눌러 살고 17년을 지금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죠. 이제 한국인이 됐고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이 저한테 왔을 때 가게를 차린 지 한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터미가 왔는데 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저의 그 이 생각이 그 마트에가 있었거든요. 6개월도 안 되는 이 마트 이걸 어떻게 살려야 할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제품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팔려나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띵동하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는 이 회사를 홍보한 적도 없고 이 회사를 위해서 제품을 전달한 적도 없고 내가 제품을 열심히 쓰지도 않았는데 이 회사는 왜 나한테 돈을 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저 맨 뒤끝에 와서 들어봤어요. 이 사업 설명을.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오셨겠죠. 그래서 오늘 오셨으면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초대하신 분이랑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저랑 같이 오늘 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영 중국 라이더 중국인. 네, 환영합니다. 네, 중국 분. 네. 네, 박수 좀 크게 쳐 주세요. 네,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불확성 시대.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이제 비대면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이 코로나가 오는 이 3년 동안에 판도가 확 바뀌었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줌으로 화상 채팅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일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어떻게 집에서 일을 해? 네, 줌 이제 열어놓고 할 때도 위에는 이제 정장인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하는 예, 그런 편한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종료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온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뭔가 이제 옛날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더 이제 신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의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이제 급격한 변화,
네, 사실 부동산 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전세를 내놨는데 집을 살 때 막대한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전세를 내놓고 보니까 이제 집값이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전세값을 주인이 그 입세자한테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시대인지, 네, 요런 이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제 정말로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막 들리지 않나요? 너무 많이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정말로 밖에 나가서 장바구니에 뭘 좀 담으려 그러면 2, 30만 원이 훅 넘어가는데 몇 개 당기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이제 50대, 60대면은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자영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70세가 넘으셨지만 계속 그 일을 그만두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하죠. 예, 그래서 그 퇴직금이 있지만은 그걸 놓는 게 불안해서, 그리고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봐. 예,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도 제가 막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드리면 그만두시겠죠. 근데 니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이걸 그만두면은 혹시라도 우리한테 폐가 누가 될까봐.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네, 자식으로서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서 서로 이제 물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은 나의 자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다 넉넉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하기도 너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또 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좀 전에 이제 청와대 졸업하신 장혜희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때요? 네, 칭화대, 그죠? 청와대. 네. 다 안 됐죠.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애터미를 선택했잖아요.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 그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 못하면 어떤 취급받아요? 낙후되고 나중에 커서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취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죠? 물론 이제 장세희 사장님께서 다방면에서 저보다 많이 우수하신 분인데, 근데 애터미에 왔을 때는 진짜로 우리가 모든 분이 평등한 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와대 졸업생도 왔지만 저도 왔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뭔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 어릴 때 그 사람한테 심어주는 그 생각과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형성된 그 생각과 그러한 이제 본인의 이제 습관 이런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 아시죠? 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지만 정말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진짜로 힘들거든요. 애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하고 이제 교환 준비하고 뭐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대가는 없다.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이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저도 무작정 따라 나섰어요. 뭔가 여기 오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예. 예, 돈의 욕심. 예, 그거였겠죠. 뭔가 이제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없고 건강도 살 수 없지만 돈으로 사랑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을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또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 자리가 제가 진짜 이 사업 설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박광호 크라운 마스터께서 오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아, 요 부분은 지나갈게요. 예.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 60세에 은퇴를 하고 3, 40년 후는 계속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201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142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하다 그러니까 어제 그 우리 합창단이 생각나네요. 끔찍해. 에. 합창단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분당탑에서 합창을 해서 이제 그 애터미 회사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분당탑은 2030으로 형성이 돼서 왜냐면 이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2030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2030이 아니신 분들 40까지 들어갔어요. 그 세대가 아니신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세대 뒤에 신세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 신세대들이 와서 팍펀 다 터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산하에도 그런 신세대들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나의 산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합창을 하면서 지휘자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로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 뿜뿜 넘치는 그 젊음 너무 멋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젊음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풋풋한 그런 이제 젊음으로 합창도 좋지만 애터미 사업에 합류돼서 지금 이제 협창했던 사람들이 입에 미소가 이제 활짝 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자리 잡아서 2030, 40, 예, 정말로 제대로 튼튼한 자리를 잡아서 50, 60을, 70을 그냥 확 위로 올리 밀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끔찍해가지고 그 노래에 끔찍하다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서 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끔찍하다. 뭐 이런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소비죠. 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캐시백이 수당으로 받는. 그래서 애터미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도대체 애터미에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말도 팔겠네. 팬티도 팔겠네. 고추장, 김치 다 있어요. 휴지.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쓰는 것들을 쭈루룩 나열을 해봤더니 포인트로 계산했더니 여기에 21만 3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12달이면은 250만 포인트. 그래서 나한테는 26만 원의 캐시라는 게 들어옵니다. 어때요? 처음부터 돈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네. 기존 사업자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일은, 물론 이제 애터미에 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애터미 다 알아요. 애터미 괜찮아요. 제품 써봤어요. 치약 써봤어요. 칫솔 써봤어요. 한 가지 써봤는데 다 안 돼요. 그죠? 예,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우리한테 수당이 들어온다. 앞으로 우리는 진짜 해먹을 게 없어요. 없어요. 모든 기계들이 다 와서 컴퓨터가 와서 우리 일을 다 대체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주자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인 거. 그러면 이렇게 돈이 되는 이 제품이 돈이 된다고 해서 이 제품을 써야 될까요?
예, 돈이 아무리 된다 그래도 제품을 안 쓰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다가 만약 그만둔다 그러면 다른 업계에서요. 그 사업을 하다가 만약 그 사업을 그만둔다면 제품은 좋은데 품질은 좋은데 제품이 가격이 비싸서 안 쓰고 바로 이제 마트, 동네 마트나 우리 대형마트 맞죠? 직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46.2% 원가 비율이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제품. 어때요? 제품 괜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서는 컨셉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거든요. 절대 품질이라는 것은 똑같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것은 똑같은 품질일 때 가격은 훨씬 싸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가격일 때는 제품은 그 제품의 품질은 훨씬 좋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뒷받침돼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 애터미는. 그리고 이제 여기 반품률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0.21%라 그러면은 정말로 이 제품이 좋아서 이제 제품을 사는 거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추장, 김치, 간장, 뭐 휴지 이런 것들을 나의 필요로 인해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휴지를 전달했더니 휴지가 너무 좋대요. 먼지 안 나고 간지럽지 않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는데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품이 좋아서 선택을 했더니 1,000명한테 팔았더니 두 명도 안 될 만큼 반품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정말로 왔다죠. 네, 정말로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터미 회사는 초일류 기업이다.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난대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애터미는 정말로 이제 그 1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경과하면서 회장님이 면도칼 경영을 해왔어요. 정말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회사를 정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사, 어디에 나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장님. 네, 여기 보시면 고객의 성공이 궁극적인 목표래요. 보통 이제 회사 하면은 이윤 창출이 목표거든요. 이윤 창출 목표인 게 맞아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내겠대요. 고객이 성공하라고 회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고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회사는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네, 이런 회장님이시고요.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이제 중국 분들이 저기 안에 계시지만, 海外市场的卖出额比国内的还多. 네, 아니 중국 분들이 안에 계셔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렇게 이제 해외 매출이 2조 이상을 하고 국내 매출이 1조. 예. 넘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업계에서 보면은 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보다 단연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구조가 맞는 게 해외 인구는 한국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은 애터미는 해외에 나갔을 때 당연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터미는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제 맞거든요, 이게. 근데 그 다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못 해낸다는 게 그 다른 회사는 예,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인들이 함께 키워가는 기업.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지금 사업을 이제 알아보시려고 오신 분들도 이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사업자 분들께서는 저 이거 볼 때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어떻게 전 세계가 함께 키워가는 회사인지. 근데 맞잖아요. 우리 모두 개개인이 소비자이고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은 소비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비하니까 같이 키워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싸게 팔리면 전 세계 사람들은 몰려온다. 이거를 계속 지켜온 회장님이 그 이념이 우리 애터미 회사를 지금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 이제 들어가게 했죠. 당당하게 입성을 했고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이죠. 소비자 위주로 중심으로 이제 경영을 했더니 이런 이제 CCM 인증을 받았고 이 인증은
이제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는 최초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증을 받는 회사들로 보면은 롯데나 현대백화점 뭐 이런 데서 받는 건데 당당하게 애터미가 이걸 2년 연속도 받았다는 거예요. 2년 한 번 받는 것도 이제 대단한 거지만 2년 연속 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 제품이 이제 받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터미에는 또 3대 문화가 있습니다. 네, 함께 볼게요. 원칙 중심의 문화. 네, 원칙 중심으로 이제 건전한 직접 판매 문화를 항상 이제 외치면서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동반 성장의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 예, 납품 후 일주일 후에 이제 예, 돈을 이제 이제 현금 결제를 하죠. 예, 이것도 원래는 바로 당일치기로 이제 해산을 하고 싶었는데 그 상대 회사에서 매일매일 하려고 보니까 이 전산이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애터미 회사에서 그 회사를 배려해서 일주일을 단위로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거, 투자, 이런 것도 애터미에서 그 회사의 좋은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애터미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 회사가 제품을 너무나도 잘 만들었는데 판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판로를 애터미가 책임져 주겠다. 잘 만들기만 해라.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돈이 없을 거잖아요. 제품이 안 팔려 나갔기 때문에 제품은 좋은데 근데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먼저 선자금으로 돈을 지급해주고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국제시장에 나가서 톤 단위로 제품을 사올 수 있게끔 톤 단위로 사오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많이 드는 비용을 만약 내가 없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서 빌린다 그러면 어때요? 이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이자는 어디에 붙을까요? 내 몸에? 네, 제품에 붙습니다. 그러면 제품에 붙으면 우리는 또 제품을 비싸게 쓸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미리 그것까지 방지해서 회사에서 먼저 선지급, 예, 무이자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 상대 회사에서는 제품만 잘 만들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내가 만약 그런 업주라 그러면 미친 듯이 제품을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애터미는 그런 회사를 찾았는데 또 그런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대단한 회사가 되어 가게끔 같이 이제 협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애터미의 동반 성장이 이제 그런 문화거든요. 협력하는 이제 다른 데는 이제 합작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이제 그 납품업체를 뜯어가지만 않아도 진짜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이제 협력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여기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회사죠. 많은 이제 곳에 이제 컴패션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출 대비 애터미가 제일 많이 예, 기부를 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소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돈으로 내가 쓰는 이 제품이 나가서 기부천사가 돼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문화까지 뒷받침이 됐는데 사람들은 왜 애터미 제품을 안 쓸까요? 네,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모르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죠? 광고를 안 하고 우리들의 구성 광고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만큼 우리들이 구성 광고를 많이 안 했다는 거겠죠. 그죠? 회장님이 요즘 계속 외치는 300명을 만나라. 저도 300명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여기 계신 분들만 하루에 300명씩 만나고 다닌다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보를 주면 알게 되고 알면 같이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품질과 가격은 정말로 이제 좋은데 예, 정보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마치 파는 일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파는 일이 아니고 애터미 일은 전달하는 일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나의 꿈을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쓰는 게 이익이고 지인에게 알려주는 게 이익이죠.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이제 좋은 걸 이제 먹었다.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외를 구입했는데 아침에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맛있다는 거예요. 막 나와서 이제 한재수 국장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참외가 막 팔려 나갔어요. 예, 많이 팔려 나갔는데 물론 이제 애터미 제품 우리 각자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랑했더니 예, 다른 분들도 막 같이 막 10박스 막 이렇게 막 구매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도 갖고 다 갖고 있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드시고 어디 가서 재밌는 영화를 봤더니 누구 우리한테 안 줘요. 참외 팔았다고 박스 한 박스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예, 안 줍니다. 안 주는데도 막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도 딱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애터미 사업자 맞죠. 애터미도 그렇게 하시니까 예, 또 참외도 그렇게 팔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난다. 애터미는 진짜로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예, 그런 일이에요. 우리 모든 일은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애터미 일도 쉽다고만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애터미 일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또 놀래서 도망가시는 건 아니죠. 예, 쉬운 제가 볼 때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그만큼이에요. 애터미도. 예, 그만큼만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6시에 기상해서 출근하고 뭐 요 정도만 해도 애터미 대단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센터 출근 몇 시예요? 10시, 9시. 예, 그러죠. 그렇게 나왔는데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애터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오토판매사 클럽 그리고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클럽 이렇게 이제 네 개 클럽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애터미에서 돈이 된다는 이제 징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리더스 클럽이 꿈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애터미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예, 임페리얼이죠. 그렇지만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리더스 클럽.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 이렇게 연봉을 받아가시는 분이 200만 원에서 이게 4억까지 지금 받아가시는 이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여기는 이제 200만 원. 매월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연봉이거든요.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한국에만 이제 4천 코드 이상이 나와 있는데 어떤 회사가 삼성 회사 대단하죠. 근데 그 회사 안에 돈을 벌어 가신 1억 이상을 벌어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터미가 이런 것들을 창출해낸 그것도 이제 1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아기가 예, 12살이면 아기 아니에요. 네, 저 이제 집에서 이제 밥만 하던 아줌마, 그냥 슈퍼만 구멍가게 운영하다 나왔는데, 슈퍼를 이제 하다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막 1조 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연봉 막 4억이라고 그러고, 예, 개념이 하나도 안 와요. 도대체 1억이란 돈을 갖고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애터미가 12년에 이만큼만한 쾌거를 이뤘어요 할 때도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12살이면 진짜 애기거든요. 나의 12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나의 12년 전에 나는 뭐 했을까? 우리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이 우리는 모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잠자는 이제 뭔가 이제 꿈틀대는 뭔가 다 살고 있어요. 모두는 다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나의 12년 전은 어땠나요? 그리고 나의 지금의 12년 후는 어떤가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애터미의 이 12년의 성장은 정말로 대단한 성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돈이 되는 회사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는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머힘은 88,000원에 44,000포인트. 그리고 물티슈는 16,000원에 3,000포인트. 예, 50%짜리도 있고 그렇게 못 미치는 예,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품이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우리의 이제 뒷받침 해주는 제품이 앱솔루트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하고 저기 해머힘이 주력 제품이죠. 근데 요 앱솔루트 화장품이 코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세종대왕상 그리고 IR 장영실 예, 장영실 상도 받았고 NEP 인증 그리고 차세대 예, 세계 인류 예, 요 칭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인데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후 쓰고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예, 저 뭐 땡땡땡 설땡땡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봐요 제가. 사장님 그거 지금까지 쓰셨는데 10년, 20년
뭐 25년, 30년 쓴 사람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 역사가 길다는 거죠. 그 화장품이. 그렇게 썼는데 사장님이 얼굴에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주름이 펴졌어요? 다시 젊어지셨나요? 아니래요. 근데 우리 화장품이 지금 앱솔루트 화장품은 2017년 9월에 출시됐거든요. 지금 딱 몇 년이에요? 6년 거의 돼가네요. 그죠? 6년 거의 돼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봐왔어요. 주름이 펴지고 얼굴에서 광이 나고 다시 젊어지는 그런 사례들. 너무 많죠? 근데 이 화장품을 가지고 우리가 왜 못합니까? 네, 이렇게 좋은 화장품. 그리고 이제 해모임, 동종업계 8년 연속 1위를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 애터미 업계에서만 말고 전체 건강식품 업계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데, 제가 여기 보여드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파트너 사장님께 여기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찍은데 최근에 지난번에도 만났었는데 못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봤을 때도 많은 변화가 있죠, 진짜. 예, 얼굴이 확실히 맑아지셨고 그리고 이제 요 턱 라인이 턱 라인이 없어졌어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도 육안으로도 그냥 무슨 뭐 하셨어요? 이럴 정도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은 그냥 이제 믿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좋은 제품을 그냥 내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이제 제품을 안 써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전달도 안 했는데 이 제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되는 애터미만 알아봤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품을 안 썼더니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만약 사업을 초창기 시작하시는 분이나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오신 분이라 그러면 내가 제품을 충분히 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제품이 이렇게 좋구나. 이걸 인정하시고 당당하게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애터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타사 제품하고 우리 제품들을 비교해 본 거예요. 제가 타사 제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하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돈을 내고 더 괜찮은 제품인데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 우리 그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줘야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안 알려주는 사람은. 그죠? 여기 보면은 애터미께 23,000원이거든요. 2주치 똑같아요. 2주. 15g 여기 보시면 28포 여기 54,000원 여기 어디 2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2주 54,000원. 예, 똑같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날까요?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도.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이제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타민도 그렇고 애터미 제품을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 훨씬 뭐 품질은 안에 이제 들어있는 함량은 막 4배, 5배도 더 많은데 가격은 그쪽 회사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가족들한테 우선 먼저. 그죠? 우선 먼저 내 가족들, 내 동생, 언니, 엄마 다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혼자 쓰지 말고.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안 믿죠. 네,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는 나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바뀌면 내 건강이 바뀌고 내가 당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 당당한 사람으로 걸어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나가서 이제 제품 써달라고 가입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걱정돼가지고 눈치만 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을 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안 먹고 이제 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커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이런 행동이거든요. 이 애터미 하는 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가족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는 못하고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쟤 도대체 언제까지 할까? 막 술렁술렁 대요, 뒤에서는. 근데 저는 그래도 못 들은 척 꿋꿋이 계속 찾아갔어요. 제품 써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어때요? 써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가족들이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를 때 우리가 전달했을 때 상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터미가 아까 이제 쇼핑몰에는 600가지 제품이 있는데 또 이런 이제 쇼핑몰이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아자몰. 아자몰에는 여기 고추장 기름이 떡하니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그 애터미 쇼핑몰에서 쓸수 없는 나머지 모든 제품들은 이 안에서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보험도 들어왔잖아요. 보험도 지금 한 5개 회사가 들어와 있죠. 예, 앞으로는 주유소 들어올 거고,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도 포인트를 쳐줄 거고, 머리 자르고 염색해도 포인트를 쳐줄 거고,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글로벌 A사를 잠깐 이제 배웠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주유소도 들어오고, 짜장면 가게도 들어오고, 머리빵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대요.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제가 비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대단한 회사거든요. 예, 네트워크 회사에서 애터미가 진짜 근간이 될수 있도록 앞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준 그런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왜? 제품의 가격. 품질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가격이 안 맞다는 거죠. 너무 비싸죠. 예, 우리가 재구매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때문에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쿠팡에서 500만 명의 회원을 모으려고 어떤 일을 했어요? 첫 구매 회원한테 얼마를 줬어요? 5만 원. 5만 원이면 500만 명이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오라. 문턱을 그냥 밑바닥까지 다 낮춰놨어요.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들어오게 했더니 어때요? 네, 이상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도 다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애터미를 하는 자세는 정말로 이제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별골까지 별이 별별 별골까지 버는 그 이상한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는 인물들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야자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 제가 몇번 했던 거라서 볼게요.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38,900원에 이제 애터미에서 팔리는 제품이 네이버 최저가가 112,200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손가락 엄청 빠르죠. 예, 다 최저가 들어가서 구매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그래요. 최저가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모든 쇼핑몰을 나열을 쫙 해놓고 들어가서 최저가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애터미가 이렇게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애터미죠. 근데 여기 안에서 썼더니 포인트도 주고 우리는 여기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쇼핑몰을 이런 일을 이런 구매를 이런 소비를 하라고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죠. 네,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띵동하고 이제 요즘 이제 아파트 문 열면 어때요? 아침에 어떤 때는 이제 그 택배 기사님이랑 잘못 걸리면 정말로 이제 답답하시죠? 못 내려가요. 택배 기사님이 위층부터 한 층씩 다 걸어놓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안 들리는 집이 없는 것 같아. 다 들려요. 다 들려가지고, 예, 택배 막 던져주고 오는 거잖아요. 집집마다 앞에 택배가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건강식품 다 드시잖아요. 안 드시던 분들도 지금은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에 대한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면역력과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식품 누구나 다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다 드시는 그분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가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좋은 건지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다 알고 좋다고까지도 하고 돈도 된다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안 한대요. 왜안 해요? 못 하겠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제품이 정말로 확실하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제품에 대한 확신. 그렇게, 그 진짜 그렇게 좋아요? 피로브 마스크팩 어떻게 쓰셨어요? 몰라요. 예, 딥클렌저 어떻게 쓰셨어요?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100%의 우리 소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요, 지금 시장이. 왜냐하면 써봤던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주워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전문가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애터미 회사가 지금 26개 나라를 지금 들어가면서 수출 누적 매출이 10억 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고, 예, 박한길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존경받는,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CEO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회장님이 예, 이런 분으로 또 선정이 됐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터미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회장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박한길 회장님, 뭐 이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 정말로 회장님이 좋아서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이제 우리 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진짜 애터미에서는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인 것 같아요. 회장님이 진짜 아직도 한 100년은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이 중에도 또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회장님이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계 이제 세계 언론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애터미에서 내는 게 아니라 애터미 회사를 그 자랑을 해주잖아요. 애터미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네.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 네. 그리고 요거는 회사도 이제 또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가장 일하기 좋은 그런 회사로.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분한테 그 행복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우가 너무 좋대요. 애터미 회사는 이제 정말로 공평한 회사고 공정한 회사고 존중받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또 들었어요. 애터미 회사의 직원들은 일단 이제 입사가 되면은 회사에서 자르지를 않는데요. 내가 나가지 않는 한. 근데 다른 데는 나가지 않아도 나갈 빌미를 만들어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자르지는 않아요. 다른 데서도 내보내요. 예, 자기가 자르고 나가게끔 그 빌미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직한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 네, 요거는 공정거래위원회 또 표창을 받았죠. 회장님께서 굳이 이거는 꼭 가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손으로. 예, 다단계 판매 업계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장을 받은 회사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예, 이런 표창장을 받은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회사 매출 이제 돈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주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부 다 그래요. 더 이상을 풀어줘도 안 되고 더 이상을 풀어주는 데도 있대요. 근데 그게 풀어주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회사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갈게요. 특징, 예, 우리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누적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죠. 예,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서 아까웠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다 들어오고 우리는 애터미는 딱 두 줄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예요. 세 명, 네 명을 단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인맥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는 바이너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세 번째 인맥은 어디로 다냐고 내 머리에다 내 위에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또 웃기는 얘기가 나왔는데 옆으로 달으라고. 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친구가 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옆으로 달아주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달든 밑으로 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터미는 이제 한 사람 개개인이 연결이죠. 연결, 연결. 우리 단장님께서 매번 얘기하시잖아요. 애터미는 회사가 좋은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회사가 회장님께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고 3대 문화를 만들어서 회사를 이렇게 좋게 경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사업자지만 우리는 다 소비자거든요. 우리는 네트워크를 한다고요. 네트워크를. 예,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직원도 아니고 누군가의 상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매개의 공동체, 그냥 개개인이 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기대거나 파트너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각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할당량을 하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애터미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이제 뭐가 된다고 할까요? 내가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뭐 어디에 이제 걸쳐가지고 누군가의 어디에 힘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는 일이 절대로 되지도 않고요. 모든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부분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멋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공유 마케팅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지금 저기 이제 중국분들이 계시지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우리 한국인이지만 중국도 거기 가입이 되고, 그 밑에 인도도 가입이 되고, 일본도 가입되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전부 다 나한테 이제 직속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다른 회사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회사 자체는 글로벌이 돼요. 근데 회원들이, 개개인이 글로벌이 되지 않아요. 중국에서 만약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사업 말고 다른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진행을 했는데 그 코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코드를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애터미는 중국분도 이제 한국에 와서 본인의 코드로 바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 하위에 구매를 했을 때 그 포인트가 바로 나한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이게 지금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하위로 내가 아까 이제 그 내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등에 업고 나는 네트워커로 나는 자장격지하는 사업자로 이 안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한 내 하위에는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같이 와서 살아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력으로 인해서 이 일이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이제 도움으로? 물론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착취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처음부터 이 애터미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같이 우리는 협력하는 관계다. 내가 할 수 있는 할당량을 내가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다 이제 1%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면 되는 것 같아요. 100%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100% 다 잘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손 안 드네요. 네. 네, 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나가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일. 네, 수당의 상한선. 요 수당의 상한선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이제 지금 오시는 분, 그 뒤에 10년 뒤에 오시는 분, 30년 뒤에 오시는 분도 애터미 안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상한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그 위에서 처음 하신 분이 모든 이제 수당의 이제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거든요. 처음 하신 분들이. 근데 애터미는 그만큼의 5천만 원에서 딱 상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이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아주 배가 아플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많이 그 성공하신 분들도 영원한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되고 자식한테 코드를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그 코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봤어요. 우리 지금 이 분당탑의 수장이신 노정구 단장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단장님께서 이미 성공을 하셨고 그 성공하신 7-8천만 원씩 들어오는 그 연봉으로 자식들한테 뭘 못 해 주겠어요? 그죠? 근데도 자식들 둘 또 다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했던 좋은 학교도 졸업했는데 그 두 분이 애터미를 선택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모님들은 내가 해보고 좋은 거면 자식한테 해주고 싶겠죠. 나쁜 거면 해주고 싶겠어요. 특히 뭐 어디보다 무섭다는 이제 다단계판이에요. 네. 근데도 자식들한테 이 다단계를 하라고 권유를 했고, 그 두 자식은, 두 분은 또 이 애터미에서 아주 열심히 이 분당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더 이제 다른 걸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를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이 한 번의 강의를 듣고, 그냥, 나 사업 설명 다 한다.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센터로 와서 스폰서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구호 외치잖아요. 모이자고. 네, 지금 모이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네. 예,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애터미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 수당은 후원수당, 직급수당, 그리고 프로모션, 교육수당으로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의 수익 예, 배분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위에서 A그룹, B그룹으로 만들어서 하위에서 좌측 그룹에서 30만 포인트, 우측 그룹에서 30만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약 6만 원이라는 수당이 들어와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 내가 먹은 것들, 내가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을 막 체크를 했더니 거기에 포인트가 달려서 2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돈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수당의 발생 과정. 요거 지금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나로부터 인해서 요 하위에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루에 이 30만 포인트를 다 만들어도 되고, 예, 30만 포인트 더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뭐 유산균 하나 사 먹었는데 21,500 포인트, 뭐 해모임을 하나 샀더니 44,000 포인트, 요런 것들이 올라와서, 예, 물티슈 샀더니 3,000 포인트,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 30만 포인트, 그래서 서실적 기준으로 30이 됐을 때 6만 원이라는 수당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6만 원이라는 수당이 작은 수당이에요. 예, 10년, 예, 20년, 30년을 이렇게 봤더니 이 수당이 예, 많은 수당이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직급 수당. 예, 여기 보시면 직급 수당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1회차, 2회차를 나누어서 이제 직급을 가는데 1회차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나는 판매사거든요. 그래서 판매사 수당으로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제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2회차거든요. 그래서 15일 안에 이런 수당을 만들어냈을 때 나를 예, 판매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일즈 마스터.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후원 수당으로 약 46만 원 그리고 직급 수당으로 한 45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한 90만 원 이제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회차, 2회차를 만들었을 때 180만 원 거의 200만 원이 수당이 만들어져서 이게 자동으로 계속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끊임없이 아까 했던 행동들을 나가서 제품을 알리고 자랑을 했다면 그 수당이 만들어져서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오토판매사 핀 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수당이 만들어지면은 80% 성공했다 그러죠. 예,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과정을 내 파트너한테 복제시켜주는 거. 그래서 복제시켜주는 게 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예,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강의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잘 못해요. 근데 그냥 나의 경험, 내가 아는 만큼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짓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아는 걸 전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나는 당당하거든요. 나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요만큼 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정말로 당당한 그런 애터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판매사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였는데 여기는 이제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세미 세일즈 마스터예요. 이 부분이 진짜 회사에서 대단한 결정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걸 달성하면은 직급 수당으로 20만 원을 또 줘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20만 원이라는 돈이 이걸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리더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부담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애터미는 나눔의 그런 동반 성장의 문화가 정말로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그분들의 거를 내가 받았고 나도 이제 또 똑같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50만 포인트를 달성을 했더니
그 두 달 연속 하면은 이제 1회차, 2회차를 하면 1회차에 후원 수당으로 약 30만 원 돈, 그리고 직급 수당으로 20만 원 해서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완성했더니 100만 원. 근데 우리가 요거 250만 원이 그 문턱이 너무 높았다면 150만 포인트라는 이 문턱을 한번 올라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예, 아까 이제 그 250만 포인트가 초등학교였다면 여기는 이제 유치원 유치원 입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50만 포인트를 하루 아침에 말고 천천하게 30만 포인트부터 시작해서요. 오셨어요. 네. 요렇게 이제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세일즈 마스터. 예, 세일즈 마스터를 갔더니 이제 프로모션이 예, 중요하겠죠. 예, 프로모션 여기 보면은 세일즈 마스터는 머리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차 있어야 돼요. 요 세일즈 마스터 하고 이제 세미 세일즈 마스터 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 팀에서도 아시는 분인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 판매사를 갈 때는 머리 포인트가 꼭 70만 포인트여야지 판매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 세일즈를 완성을 하는데 처음부터 세미 세일즈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미 세일즈를 가려고 해도 머리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인정이 돼야 돼요. 세미 세일즈도 머리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가지고는 세미 세일즈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그 부분까지 챙겨서 40만 포인트를 근데 그 이쪽이 150만 포인트, 110만 포인트에다가 머리 포인트 40만 포인트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 얘긴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스폰서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우리가 이제 유치원생이지만 초등학생 과정을 먼저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프로모션 똑같아요. 요 양쪽에 세일즈 마스터 두 명을 만들어냈으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때부터는 이제 관리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파트너 사장님들의 두 명 또 뭐 세 명일 수도 있죠.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팀장을 두 명 만들어냈을 때 새로운 로즈 마스터. 예,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 마스터. 양쪽에 좌우로 국장 두 분씩 만들어내시면 새로운 로즈 마스터. 그리고 새로운 로즈 마스터 양쪽에 두 명 만들어내시면 로얄 마스터. 이때부터 좀 다르죠. 로얄 마스터 만들어냈을 때부터 이 돈부터 달라요. 5천만 원 해외여행권 그리고 이제 활동비도 이제 있고 대형 이제 승용차 대여비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운 마스터. 네. 우리 오늘 크라운 마스터 초대됐죠. 네. 여러분들 다 그분 보러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이 크라운 마스터를 빨리 만나야겠어요. 제가 왜 눈치로 이 크라운 마스터가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강의가 막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가고 있는데 네, 임페리얼 마스터 곧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크라운 마스터 네, 이렇게 이제 임페리얼까지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3억, 10억 이렇게 했을 때 후원 수당, 직급 수당을 다 받아가고 나서도 어때요? 13억 6300만 원을 또 그냥 훌러덩 받아가요. 그죠? 그냥 준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냥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지 않았는데 돈이 되면 그게 사기 아니에요? 네. 다른 데서 막 돈 주는 데가 사기 아니고 이게 안 된대요. 그런 이제 날로먹기가 어디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애터미 오신 분들은 날로먹기 싫어하는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애터미에 남아 계신 분들도. 그래서, 요런, 이렇게 주고요. 제가 너무 홍보됐네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있죠. 성공 시스템이 있어서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시스템이 없으면 성공한 사람이 돈은 많이 벌어가겠죠. 근데 그 돈으로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돼요. 혼자 대여해야죠. 사람 구해서 강의시켜야죠. 다 해야 돼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없어요. 그냥 파트너 사장님들하고의 이런 이제 그런 소통만 잘 되면.
네,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요 책의 의미가 정말로 이제 그 저는 지난번에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제품이 고객한테 감동을 줄까? 예, 우리 센터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본부장님 또한분 계세요. 박문선 본부장님이라고. 제품이 무슨 감동을 주냐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품에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 감동 느껴보셨어요? 네, 제품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성공을 한대요. 근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 예,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성공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100년을 가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먹고 쓰는 이런 자연스러운 소비가 유지가 됐을 때 애터미는 100년, 200년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회사. 아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어머님하고 같이, 어머님이 먼저 이제 한국에 오셨고 30년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딱 15년이었어요. 그때 15년이었는데 어머님이 내가 한국에 와서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지하 이제 방두 칸짜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어느 만큼 이제 좀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어느 만큼 왔지만, 이 애터미에서 저는 10억을 받으면 저희 어머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 30년 전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분들은 자리를 잡으려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2세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아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서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그 2세, 3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도 물론이고 조선족, 중국에 있는 교포들, 중국 사람들도 이 애터미 사닥다리를 타고 다들 이제 성공의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30년 전에 와서 고생하신 그 어머님들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다 보상은 못하지만 그 대표로 저희 어머님한테 그 10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꿈 갖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꿈을 갖고 오늘 또 이제 크라 마스터 분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그 꿈을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